안녕하세요 여러분, 네일리스트 미대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아트는 반클리프 네일아트예요. 자, 지금 시즌에 포인트 아트로도 아주 제격인 네일아트죠. 자, 이 반클리프 아트에 사용할 재료는 루핀에서 나온 2016 윈터 컬렉션 하바나 클럽 글리터 시리즈를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하바나 클럽 컬러 중에 21번 완전 레드, 완전 촘촘해요. 글리터가 완전 촘촘. 바탕은 화이트 젤로 제가 투콧을 발색을 미리 해놨고요. 레드 펄 컬러를 이용해서 반클리프의 모양을 잡아줄게요. 대부분 이런 거 글리터 사용할 때 밑바탕 컬러를 레드로 깔고 많이 하시잖아요. 글리터가 촘촘하게 안 박혀서. 근데 보면 거의 완전 촘촘하기 때문에 바로 글리터로 시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밑에 부분도 이렇게 칠하고, 벌써 이렇게 딱 보면 팔자, 동그란 머리랑 위치 똑같은 뭐 눈사람, 오뚜기 같은 거죠. 이런 디자인들 같은 경우는 한쪽이 뭐 크고 한쪽이 작고 이러면 디자인 자체가 틀어지기 때문에 일정한 이 동글뱅이, 요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요쪽도 동글뱅이,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보면 똑같은 크기의 동글뱅이가 4개가 교차된 것처럼 그렇게 균형 잡히게 베이스를 깔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보면은 글리터들이 클리어 젤과 같이 있기 때문에 레벨링이 되게 좋죠. 큐어링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플랫 브러쉬에 사이드 로딩해서 자 사선으로 그라데이션 느낌 만들어줄게요. 자, 한 번 더 발색해서 그라데이션 느낌 살려주시고요. 자, 그라데이션 선을 넓게 만들어주셨으면 라인 브러쉬로 아주 얇은 선을 똑같은 사선으로 그려줄게요. 그리고 그 바로 옆으로 조금 더 두꺼운 선, 이렇게 하면 샤이닝한 그라데이션과 스트라이프 선이 완성이 됐죠. 자, 그리고 루핑 클리어 젤 이용해서 반볼참을 부착을 해볼게요. 자, 반볼참을 부착할 부분 모양을 따라서 클리어 젤을 이렇게 조금씩 발라줄게요. 이때는 한 번에 모양을 다 낼 거기 때문에 좀 흘러내리는 클리어 젤보다는 조금 쫀쫀한 클리어 젤을 사용하시는 게 작업하실 때 수월하시겠죠. 이렇게 바탕면에 클리어 젤을 다 묻히셨으면 자, 요거 중간 크기의 반볼참을 여기 딱 중심이 되는 네 부위에 먼저 세팅을 해줄게요. 이게 또 모양을 잡으면 또 은근 어려워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큰 크기의 반볼참으로 중심을 잡고 작은 반볼로 만드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한 사이즈 작은 반볼로 사이드 부분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한 번에 반볼참까지 또르륵 완성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삐뚤어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하면서 여기 좌우 위 아래 크기와 반볼참의 숫자 대칭이 잘 맞는지 꼼꼼하게 확인 후에 큐어링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클리어 젤을 이용해서 모양을 좀 엠보스럽게 통통하게 만들어 줄게요. 이 과정은 생략하셔도 돼요. 본인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참들이 완벽하게 굳었고요. 그리고 클리어젤까지 덮어서 오동통한 엠보 느낌의 모양을 완성을 했고요. 이제는 탑젤을 발라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어링 할게요. 자, 이렇게 요즘 시즌에 어울리는 방 클리프 네일아트가 완성됐습니다.